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핸드크림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워낙 손도 건조하고 또 향기 덕후잖아요. 핸드크림에도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나왔다, 그리고 뭐 올리브영에서 베스트다, 막 이러면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바로 구매해버리는? 그래서 저는 진짜 핸드크림을 어떻게 보면 좀 모으는 게 취미가 돼버린 그런 사람인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핸드크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리얼 후기로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나씩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고씽!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힐링버드 가드너스 퍼퓸 핸드 앤 네일 크림 제품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핸드크림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바로 스카이보틀 퍼퓸 핸드크림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는 세 가지 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최애는 화이트레인. 화이트레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푸릇푸릇하고 하얀 색깔 작은 꽃들이 막 가득 있는 운동장을 내가 새벽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그 전날에 비가 왔네? 그래서 꽃 위에 이렇게 이슬들이 맺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약간 찬 느낌? 그런 꽃밭을 내가 걸어갔을 때날것 같은 그런 향? 무조건 전날에 비가 왔어야 돼. 그리고 하얀 작은 꽃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옆에 싱그러운 초록 색깔 이렇게 풀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향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 리뷰 봤는데 진짜 새벽 공기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사실 가끔 아침에 바르거든요. 아침이 되게 상쾌하고 향긋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스테리 나잇. 얘는 약간 그래도 스카이보틀 중 묵직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도 다른 묵직한 향들이랑 비교해보면 얘도 막 그렇게 무거운 향이 아니야. 약간 고급진 버터 사탕 같은 느낌? 그래서 얘는 사실 여성분들에게도 추천하지만 남성분들에게도 너무 추천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설레네 갑자기. 미대생인데 미술학원에서 알바하는 그런 선생님들 있죠. 그런 선생님들한테 날 법한 향이에요. 내가 막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갑자기 잠깐만, 선생님 손좀 씻고 올게. 손딱 씻고 이거 딱 이렇게 바르면서 여기 부분 여기 음영 말이야. 이 잔향이 막 이렇게 풍기는데 너무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향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잘생긴 미대생 오빠가 있다면 이거를 꼭 사서 쥐어주세요. 알겠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최고일 것 같아. 이거는 스프링 피버라는 향인데요. 사실 봄이다 보니까 좀 요즘 또 코시국이라 시향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린 튤립 같은 느낌? 뭔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필것 같은? 근데 어떤 색으로 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튤립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약간 섬유유연제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스카이보틀이 약간 다 섬유유연제 같은 향이 있어요. 깨끗한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세 가지를 따져보면은 저는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거예요. 화이트레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리 나이트. 이거 좋아하고, 스프링 피버는 튤립의 그런 매력은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향은 아닌 것 같은? 그 무난하게 쓰기에는 괜찮은? 그런 향입니다. 스카이보틀은 사실 보습력은 저는 한 보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그건 있어. 얘는 마무리감이 약간 샤글샤글해. 그래서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 쓸때 그렇게 불편할 정도의 보습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은 이거. 비디비치 더 캐시미어 핸드 트리트먼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보습감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얘는 향이 약간 바닐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고급진 바닐라. 바닐라 베이지? 그런 향? 얘를 조금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봄 하면은 너무 생생한 꽃 이런 것보다도 나는 차분하게 봄을 맞이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베이지 이렇게 카라 딱 세워가지고 봄이네. 봄이야. 봄 와야지. 에스프레소나 먹을까? 약간 이런 느낌? 완전 리얼 거의 버터 같은 제형이거든요. 약간은 꾸덕한데 이제 손 롤링하면 롤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리는. 그리고 얘는 약간 윤기도 돌아요, 손에. 그래서 얘를 바르다 보면 항상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된다. 그거 알죠? 그러니까 윤기 도는 제품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큐티클 부분들이 굉장히 반질반질해지는. 그래서 얘는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저희 준상이 오빠가 탐을 내고 있는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이걸 왜 탐을 내지? 처음에 이거 맡아보더니 자기 이거 달라고 아니 이걸 왜 해가? 너무 좋아하는 무슨 뭐라 그랬더라? 무슨 플라스틱 향? 자기가 뭐 꽂힌 향이 있나 봐요. 그 향이라고 막 자기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취향에. 뭐냐면은 바로 바디홀리 스테이 누디 실크 퍼퓸 핸드크림. 아 물론 이걸 남성분들이 쓰지 말라 뭐 이런 거는 없죠.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있죠. 내 남편은 이런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약간 멋있는 핸드크림 이런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트렌디하고 얼마나 좋아요. W 컨셉 느낌 나고. 근데 저희 남편은 이걸 좋아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근데 향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스테이 누드 워낙 유명한 제품 아시죠? 바디 미스트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브랜드인데요.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한 향들이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우선 그래시 튤립부터 되게 화려하신 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겁거나 매혹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얘도 프레쉬예요. 프레쉬한데 되게 은은하게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맞네. 압도적인 향들이에요. 플로럴이긴 한데 얘는 정말 그 꽃의 리얼함을 그대로 뭔가 이렇게 한 바가지 들고 왔다면 얘는 되게 매혹적인 한 송이를 이렇게 딱 강하게 주는 것 같아. 자스민 튜베로즈 뮤게 아이리스. 그래서 꽃향이긴 한데 내 머릿속에는 무슨 꽃이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 엄청 빨간 강렬한 꽃인 것 같은데 이 꽃의 이미지가 조금 뭉개져 있어요. 나중에는 꽃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향으로 남아버리는? 우리 준사이가 압도적인 섹시함을 좋아하네요. 압도적. 은은하게 섹시하면 안 되지. 압도적으로 섹시해야지. 이거는 코가 찡할 정도로 새하얀 비누향이 느껴지는 향입니다. 그 비누도 은은한 비누가 있고 비누 하얀색과 비누 약간 이건 비누향으로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난 강렬한 향 좋아, 난 강렬한 비누향 좋아 약간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사실 보습을 제가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얘도 퍼퓸 핸드크림이다 보니까 보습은 보통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일 써보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 이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뭐냐면 블랑 101 핸드크림. 이거 블랑 101 다들 아시죠? 여기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섬유유연제 여기서 핸드크림을 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요게 시그니처 향이더라고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아니 섬유유연제가 얼마나 향이 좋길래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첫 느낌은 약간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그냥 흔한 저는 섬유유연제라고 느껴졌거든요? 블루 쿠틴, 화이트 쿠틴 이렇게 써있는 그런 향이에요. 딱히 저에게는 메리트가 없었던? 근데 제가 반한 향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지 가든. 제가 거기 갔다 온 거 아세요? 그 이천에 엄청 예뻤던 호텔. 거기가 진짜 엄청 예쁜 유럽 정원에서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초록초록한 이런 풀들이 이렇게 쫙 서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지날 때 뭔가 맡았던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약간 조말론 그 향수랑도 되게 향이 비슷해요. 꽃향기가 아니라 정말 푸른푸른 잎들의 그런 싱그러움? 그런 걸 담은 향이어가지고 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봄의 싱그러움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을 것 같은 이거 진짜 좋더라. 난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해. GBH 피그 우드 핸드크림. 꽃으로 만든 종이 책장을 펼쳤을 때 날 법한 향?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약간 살짝 지우개 비슷한 향도 나요. 얘는 사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좋았던 게 뭐냐면 보습면에서 너무 만족했어요. 손을 맨들맨들하고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고 끈적임없이 너무 손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얘는 진짜 제가 제형에 너무 반한 그런 제품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스킨 릴리프 앤 안티 윙클이라고 되어 있네. 아 얘가 주름 개선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느꼈구나. 어릴 때부터 손이 워낙 건조했어가지고 여기 주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얘를 바른 날에는 항상 뭔가 반질반질하고 주름도 건조함이 빨리 안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런 성분이 있었네. 향만 조금
더 좋았다면 좋았을 것 같아. 무튼 향이 조금 아쉬웠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트렌디한 핸드크림이죠. 제가 템버린지는 152번, 000번, 그리고 218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봄이랑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향은 218번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었어요. 향도 향이지만 언니, 저는 진짜 손이 너무너무 건조해요. 저는 진짜 일반 핸드크림으로는 도저히 이게 보습이 안 채워지는 그런 손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 너무 이거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아로마티카 마지펜 핸드팜 비터 아몬드 앤 바닐라 제품이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그 장갑 끼고 잘 못해요. 그냥 그 장갑 낀 불편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잘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맨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딱 끝내면은 진짜 손이 막 쩍쩍 갈라 지는 느낌이야. 그럴 때 저는 이거를 해주거든요. 우선 약간 이런 질감 자체도 약간 핸드페인트 같은 느낌. 그리고 안에 약간 알갱이들이 조금 조금씩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르다 보면은 바로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세상 보습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반질 반질. 누가 보면 지금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가 약간 향이 스파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스파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네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고통받고 있는 분들 이거 무조건 쓰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향기 컨텐츠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으셨나요? 사실 맞아요. 다 소개 못 드렸어요. 너무 많기도 하고 중간에 제가 좀 지쳐서, 근데 사실 소개하고 싶었던 제품은 다 이미 소개를 해가지고 저는 나름 여러분들이랑 향기 얘기하면서 뭐 이미지 막 이런 거 연관 지으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 홍경분들이 생각했을 때 언니 저는 이게 베스트 향이에요 라고 핸드크림 추천을 해주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향기 공유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향기 카페도 진짜 많이 들어가 봐요. 근데 꽁냥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크림, 인생 핸드크림은 어떤 게 있을지 갑자기 급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따라 사보도록 할게요. 제가 꽁민수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신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꽁냥분들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우린 다음에 봐요. 안녕. 끝.